네, 안녕하세요. 체인라이트에서 연구개발 리드 맡고 있는 배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추적을 위한 변화들이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유통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비자와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팀의 반응이 조금 느리네요. 네, 저희 팀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 팀은 이제 화이트의 태커로 구성된 웹3 사이버 보안 팀이고요. 그래서 웹2에서는 가장 유명한 데프콘 CTF, 그리고 웹3에서는 가장 유명한 패러다임 CTF를 우승한 경험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혹시 클릭하면 될까요? 아, 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보안 감사, 그리고 다트 프로젝트, 그다음에 렐릭 프로토콜이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안 감사 서비스에서는 블러, 블라스트, 크로마, 클레이튼 등의 보안 감사를 진행을 했고, 또 최근에는 GK 싱크 에라에서 버그를 발견해서 19억 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버그를 발견해서 리포팅하기도 한 기술적으로는 자부심 있는 화이트의 태커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를 죄송합니다. 이게 리모컨이 잘 작동을 안 하네요. 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이제 제공되었으면 최대한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고, 등장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홍보라든지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2009년에 비트코인 등장, 그리고 2015년에 이더리움의 등장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웹3 시장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 살펴보셨던 뭐 AI라든지 뭐 메타버스 등의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프렌드테크 같은 소셜파이, 그리고 저쪽 이제 월드코인으로 이제 홍채 정보와 이제 블록체인 정보를 잇겠다라고 하는 월드코인 같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카이칭이라고 하는 뭐 쇼핑 플랫폼 등 다양하게 블록체인이 무궁무진하게 현실에서 사용처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라스트라고 하는 L2 프로젝트가 런칭되면서 일주일 만에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으면서 웹3 프로젝트가 정말로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3 프로젝트들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이제 웹3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게 되면 토큰 형태의 보상을 얻게 되고, 이 토큰 형태의 보상인 디지털 자산이 웹3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모든 자산이 이렇듯이 희소성과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집중할 것은 이제 공급량과 유통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공급량과 유통량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코인마켓캡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주식에서의 발행 주식수, 유통 주식수와 유사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행한 개수 중에 지금 시장에 총 발행한 개수가 이제 토큰의 공급량, 그리고 마켓에 나와 있는 토큰의 개수가 유통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유통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유통량이 실제로 유통된 수량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통량 수량과 다르다면은 이제 토큰의 실제 가치를 고평가하거나 저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탈중앙화 생태계 형성에 있어 유통량이 중요한 이유를, 유통량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유통량이 알려진 것보다 적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량이 실제보다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경우엔 사람들이 이제 가치 형성을 할 때, 아, 시장에 이만큼의 자산이 공급되어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유통량이 많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총 프로젝트에 가치는 똑같은데 유통량이 더 많게 되면은 실제 토큰 자산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반대로 유통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켓의 유통량이 예를 들어 뭐 10개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마켓에 100개의 유통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0% 단위로 흔들리게 되겠지만, 마켓에 1000개의 유통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10개를 거래한다고 해서 그만큼 많이 흔들리진 않겠죠. 그래서 유통량이 적은 것 또한 이제 마켓의 리퀴디티와 안정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유통량이 너무 적고, 그렇게 공급량 중에 미유통된 물량이 일부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시장에 조작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 뉴욕 금융감독청의 경우에는 최근 유통량이 공급량의 35% 미만일 경우에는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량을 추적하는 것이 토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통량은 과연 지금 정확하게 추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 팀이 이제 몇주전 리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사례인데요.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토큰 이름은 가려놓은 상태인데, 첫 번째로 이제 토큰의 유통량과 공급량의 약 10배가량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 공급된 유통량이, 총 유통된 양이 공급량에 비해 10% 정도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나머지 이제 90% 미유통된 물량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는지, 누가 유통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유통 계획이 있다면 뭐 언제 유통이 될 것인지 같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겠죠. 투명한 이제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유통량을 파악하는 경우 코인 마켓캡 그리고 코인 개코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유통량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102억 개의 토큰이 존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정말로 보수적으로 최소한도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 2개에서 거래되는 물량만 합했을 때도 119억 개로 알려진 물량 대비 15% 이상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마켓에 돌아다니고 있는 코인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통량과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유통량 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완벽하게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상은 블록체인 불변성을 보장하는 분산 원장에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모두가 이것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의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이 애초에 유통량 정보나 유통 계획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 서비스의 유통량을 온체인 데이터,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온체인 데이터가 아닌 특정한 서비스의 유통량 정보로 의존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공시한 유통량과 실제로 온체인 상의 유통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가스 토큰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크게 발생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유통량과 프로젝트가 발표한 유통량 간에 6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조금 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을 조금 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러그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들이 홀드해 놓은 상태에서 토큰을 어느 정도 마켓에 풀리고 나면 임의로 토큰을 마구잡이로 발행해서 마켓에 덤핑한 다음에 뭐 도망가는 형태의 행위를 말하고요. 러그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는 만약에 토큰의 추가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할 수 있는지, 혹시 가능하다면 뭔가 제한은 있는지, 몇 개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검증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검증할 수 없는 프로젝트 팀을 믿어야 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팀이 예를 들어 추가 발행을 하는 권한 자체가 없으면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트러스트리스를 달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추가 발행하는 권한이 있다면 프로젝트 팀이 얼마나 이제 이걸 잘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해야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프로젝트 팀이 추가로 발행 가능한지 아닌지, 아니면 발행 가능하다면 그 발행량은 얼마인지 조차 이제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킹인데요.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 팀이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또 화이트햇 해커다 보니까 더 많은 해킹 사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해킹을 당해서 블록체인에서 토큰이 계획보다 많이 유통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킹을 방지하고 프로젝트의 보안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소비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이제 오공시 사례인데요. 프로젝트 팀이 이제 의도적으로 오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경우로 오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유통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유통 계획은 있었지만 예를 들어 추가 발행을 하는, 무한정 추가 발행하는 러그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트레저리에 넣어놓고 이 정도 물량은 뭐 1년 동안 유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그것이 그냥 그 프로젝트 팀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내에서 제한이 걸려 있는지 등을 검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량에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사례 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유통량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통 추적을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추적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웹3 커뮤니티의 인식 변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 프로젝트 팀이 주장하는 것 중 온체인 데이터로 방지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현실 세계에서 프로젝트 팀에게 부여된 권한은 무엇인지 등을 조금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팀의 관리 권한과 운영에 대해 엄밀하게 검증하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모여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중앙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업계적으로 닥사 등에서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덱스나 CEX 등에서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토큰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신뢰성 있게 구현을 해놓았는지를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시로는 이제 뉴욕 금융감독청의 35% 유통량 제도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형 앞에서 이제 변호사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던 증권형 토큰 규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표되는 규제들은 경우는 현실 법이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좀 더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검증의 대상이 블록체인 기술로 넘어가서 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이 블록체인에서도 얼마나 더 검증이 되는지를 더 볼 수 있는 문화로 나아가면 더 웹3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저희가 실제로 확인할 온체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변화는 웹3 기술 정보의 대중화인데요. 웹3 정보를 블록체인 원장에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기술적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유통에 이런 제한이 걸려 있다면 어떤 제한들이 걸려 있는지 등을 좀 더 대중이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중뿐만 아니라 뭐 규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리모컨이 계속 말썽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트라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늘은 발표를 이제 유통량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이제 웹3 프로젝트의 기술적 위협 그리고 금융적 위협을 모두 제공해주는 웹3 금융정보의 대중화를 이루는 종합정보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량 관련해서 지금 구현된 기능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토큰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만약에 발행할 수 있다면은 발행량에 제한이 걸려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증명 가능한 블록체인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요약해 보면은 유통량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 결정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급량과 유통량을 실제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온체인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유통량과 유통 과정 그리고 그런 팀의 인증 절차와 팀의 권한을 인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웹3 커뮤니티의 인식 변화,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 웹3 기술 정보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이제 체인라이트 다트 팀에서 웹3 기술 정보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위협 관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인라이트 팀의 기술 개발 리드 배혜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